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무대를 섬길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뛰어야 돼요. 방송국에 가면 예, 스태프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요. 또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해서 들어올 때 우리 뭐 음향팀 무슨 팀 해가지고 티셔츠를 입자 그랬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하러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팀에서 입고서 움직이니까 되게 멋지잖아요. 예. 그 중에는 뭐 한국에서 이제 돌아갔지만 이렇게 뭐 기획사에서 이랬던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포스가 나잖아요. 뭐 여기다 뭐 차고 탁 하고서 검은 티셔츠 입고 등만 보이는데 막 부지런히 막 조명 하나 탁 꺼질 때마다 막 우리 조명 막 소리 많이 나지만 어쨌든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멋지잖아요. 제가 그 시카고의 윌로 크릭 처치 갔더니 예, 스태프들이 종류가 아니라 이제 뭐 외국인 예배나 외국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 팀들도 있고 전부 티셔츠예요. 티셔츠고 그 명찰을 자기가 어떤 사역하는지도 차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스태프들이 있더라고. 예배당에 가니까 한 9천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결식으로 이렇게 쫙 해놨는데 예, 주일 찬양 연습하고 있었어요. 거의 한 방송국 팀이 예, 될 만큼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예, 연습하는데 무대부터 해가지고 역시 검은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도 한번 멋있게 해보자 하고 얘기를 꺼낸 건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분들이 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수선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 예,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예,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루하고 실증나고 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쁘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긴장감 있는 예배와 예, 저도 그런 게 좋아요. 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예, 한 사람을 위한 후원 첫 번째 예, 개요는 우연과 요행, 은혜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이야기죠. 어떻게 살아났느냐고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냐고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자들이 꼭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배가 불렀다. 그러면 잡아먹지 않고요. 또 사자들이 무조건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이제 사파리에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데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무게차를 타잖아요. 사자들이 뛰어들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차량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옆에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뭐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갖고 잠깐 내렸는데 사자가 팍 채간 그런 것들도 있죠. 그건 사자 마음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늘 조심하면서도 또 때로는 마음이 풀어지기도 해요. 도대체 종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서 살고 있다. 예, 저는 이것을 치명적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까요? 나쁜 쪽으로 작용할까요? 나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우연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우연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이야. 근데 치명적인 우연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좋은 우연을 우리는 요행이라고 말해요. 예. 근데 요행이 잘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 요행에 법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왜 행운의 상징이에요? 드무니까. 예. 전부 새 잎인데 네잎 클로버는 거의 드무니까 그래서 행운의 상징인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자들이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뭔가 흥미가 없거나 그럴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자들하고 입을 맞추면서 사는 그런 조련사나 혹은 조련사가 그런데 사자에게 손을 뒀다가 팔이 끊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자하고 친화력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어떤 법칙은 없습니다. 바다에 강물의 육지에 불시착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불시착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안전하게 착륙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던 그 비행기도 역시 거기에 착륙한다고 했을 적에 확률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데 강물이나 바다에 불시착해서 비행기가 승객을 구조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죠. 한 번도 없었다고. 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살아난 거죠. 시험 공부가 많이 부족했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독일어 시험 보는 우리 학생에게 물었어요. 준비가 다 됐냐? 아니요.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니? 그랬더니 알죠. 그래서 공부를 했어?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오케이. 그런 거죠. 그런데 시험 공부가 부족했는데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초일류 기업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중퇴하면 초일류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개천에 가서 용을 만들어 보세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가끔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게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나는 바랄 수 없는데 시험 공부 안 해서 합격할 수가 없고 사자들 노는 데 들어가서 살아날 수도 없고 비행기가 바퀴를 못 펴고 바닥에 미끄러져서 살 보장도 없고 대학 중퇴해서 인류 회사를 세울 수도 없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1%도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팔다리가 없는데 뭐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80이 넘었는데 마라톤을 뛴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맥박이 지난번에 그 피오나라는 영국 여성.
맥박이 40밖에 안 뛰는데 마라톤으로 세계 신기록을,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맞죠? 신기록을 갖고 있고 맥박이 느리기 때문에 늘 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무릎 관절이 나가는데 뛰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릎 관절이 나가는데 그럼 다 뛰어요?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 가시게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자굴에 들어가 사는 법, 그런 거가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가 사는 법이 아니죠. 왜냐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지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십자가에 다 달렸다고 부활을 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리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라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김병구 집사님처럼 시험 보는 날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럼 그날 아침에 본 사람들이 다 회계사 시험을 합격했느냐? 한 명도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당신에게는. 네? 당신 안에는 뭐가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 이 다리오 왕과 하나님의 특별한 후원을 받는 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이 다리오는 세상 권세를 가졌지만 그는 치명적인 우연 속에서 살아요. 물론 그가 왕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금령을 메대와 바사에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거기에 발등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다니엘이 이 120명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이 제국의 이 분권화된,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제국을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주관해서 다 다스리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금령을 만들어서 통치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음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일 총애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네.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 다니엘은 분명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에게서 흠을 찾았습니다. 그 컴퓨터 가서 뒤지고 신원조회하고 어릴 때부터 했던 거를 다 뒤지고, 예, 그가 10대에 부르심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때부터 와가지고, 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까지 이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뒤졌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 다 흠이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놀라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질이 또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도덕성과 자질이 자기가 가진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가치관의 핵심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가 가진 하나님 주권신앙이 그에게 몰락의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하나님 주권신앙과 가치관 위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걸어 넘어뜨릴 것은 하나님 믿는 거 하나 걸어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반대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죠.
이것은 그에게 몰락의 시그널이었고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예.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질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왜 구원받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먹다 말았는데 살았다 뭐 그 정도겠죠. 예? 그 늙은이 하나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몰락의 여인이었던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과 신앙이 거기서 가엽게 슬프게 구슬프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식욕이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좀 약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자꾸 사자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약간 짰거든 이렇게 그랬더니 약간 쩔더라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그런 뻥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나이도 먹었지 뭐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데 그러나 왕에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절개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함이며 예? 내가 무죄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죄함이며 그리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여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나시거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리도 없을 것이며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우연 속에서 살다가 가시는 거야. 그런데 더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제자훈련 세미나, 뭐 선교대회, 뭐 청아, 유크청아 유크청아가 뭔지 아세요? 준비하는 팀들은요, 애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기함한대요. 유크청아가 뭐예요? 몰라? 유럽 크리스찬 청소년 아카데미. 알겠니, 이제? 촌스럽니? 선생님들이 촌스럽대. 애들에게 유크청아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난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런 분 내가 했다고 의심하겠지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유크청아라고 해서 난 들으니까 대본이 좋더라고. 유크청아. 근데 어쨌든 유크청아에 온 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데 항상 좋은 그분들이 그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 픽업 공항 픽업 온 집사님 있잖아요. 여집사님도 있고 남자 집사님도 있는데 그분들은 회사 다니는데 반차 내고 휴가 내고 나와서 저를 픽업한대요.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요즘 좀 뭐, 일을 쉬고 있다든지, 그죠? 예, 뭐, 별로 할 일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돼서 별로 할 일이 없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는데, 시간이 있다고 또 나오니까 또 빼앗긴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막 짐 찾고 막 이미그레이션 수속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나가보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짜증난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린 거야. 이렇게 나가면 막,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대여 오셨죠? 어서 빨리 오세요. 저 차 저쪽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스스로 늦어가지고, 듣지도 않고 벌써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정정정정정정.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 너무나, 친절하게. 뭔가 다른 거죠. 뭔가가 조금 달라. 예. 내가 그분들에게 뭐 호의를 베풀지도 않고 언제 또 만날지도 몰라. 예.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예, 형식적인 호의가 아니라 뭐 회사 같으면, 그죠? 뭐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예, 가가지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하고 하겠지만. 근데 저분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뭔가 당연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힘들진 않으셨냐.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또 간증들을 했대네요. 예. 아니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어떻게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예, 간증들을 하고 또 남자 성도들이 그것도요. 돌짝밭 남자 성도들이 픽업 나와서 기분이 안 나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가면서 간증을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또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아스포라 그 한민족 대회 때 유기성 목사님 만났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유기성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죠? 긍정을 표시하는 사람들 좀 이따가 보자고. 근데 뭐 사실 급이 좀 달라요. 네. 우리 여기 있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 간 김성원 집사가 이 루푸스라고 이 면역 질환 났는데 한국 가서 이번에 낫대요. 할렐루야. 네. 뭐 혹자는 한약방 다녀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좀 없는 거야. 그죠? 예. 본인은, 예, 성경 묵상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 금요 철야를 했는데, 예, 그날 다 철야를 하면서 토하고요. 집에 와서 피를 토했대요. 근데 그리고 괜찮은 거야. 예, 루포스도 이게 거의 난치병이에요. 면역질환이. 제일 그 비싼 병이 나중에는 이제 면역질환인데 의사가 검사해보니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3개월 있다가 다시 해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지 선화목자에 가서 간증도 했대요. 그 영상도 보냈어요. 근데 거기가 한국 그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 들어가면서 폐렴 예방주사 맞으면서 폐렴이 걸려버릴 정도로 몸이 약한 거예요. 근데 한국 들어가면서 어디 가서 살 거냐 그랬더니 선한목자 교회 옆에다가 집으로도 살 거래요. 왜 그러냐니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살고 싶대. 에, 오케이, 오케이. 네. 약간, 예, 충분히 긍정을 하면서도 약간은, 예, 이렇게 파우제가 딱 드는, 예, 느낌표 뭐 근데.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저기 프랑크푸르트에 그때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가서 만났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분이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 여기 지금 다 봉사하는 분들 다 보이시죠? 네. 거기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모르죠? 예, 한마음 교회 다니거든요. 네. 거기 대목사가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정도 수준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고 가만히 앞에 앉아있었는데 모르더라고.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뭐, 아, 목사님 하고 있더니 유기성 목사님 갑자기, 아, 목사님 한만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 그러면서 자기 책, 그 외에 영성일기 그 책을 하나 주면서, 아, 제가 그 집사님께도 드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나를 픽업한 집사님이 오면서 한마음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 얘기들을 쭉 하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기성도, 네?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거기도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뭔가가 그, 예,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공항에 나와서 차를 태운다고 모두 다 간증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 공항에 나왔다가 픽업을 하는 모든 남자 성도들이 다 간증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때 한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가능성도 아주 적진 않아. 없는 것 같으네요. 그분은 오늘 출장 갈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돼요. 목사님들은요, 대개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안 돼. 이게 경쟁이 되지. 근데 성도에 대해서는 무지 감동이 돼. 예,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뭐 립서비스나 아니면 속으로는 아 귀찮아서 그냥 부담스러운데 빨리 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쁘고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기꺼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증을 하니까 그걸 기억에 남겨뒀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하루 써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몰랐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도 그가 자초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자초할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하고 잘 지냈거든요. 믿음이 없지만 예,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환관장하고도 잘 지냈어요. 자기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창식의 명을 하고 바벨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문화를 강요했지만 그러나 환관장하고 잘 지냈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 그는 바보도 아니고 벽창호도 아니고 돈키호테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 단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선인가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선인가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예. 그는 분명히 두 세계를 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모순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동심원과 같으니까 가장 중심 깊은 곳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타협이 아니고 지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저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살 것인가.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무시받지 않고 살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지 교회 다니면서 맨날 피의식만 가져가지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입도 꺼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가지고는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를 이 포로지까지 인도하신 것은 필연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고약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라면이 알맞게 익은 것은 은유스럽게 익었다. 뭐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은혜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고약합니다. 예? 재수가 좋아서 예. 제가 예, 테니스를 이렇게 칠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빗 맞았는데도 들어가면은 예, 뭐 럭키 그러죠. 예? 독일에서는 예, 글릭 그러고 그랬더니 한국 분 어떤 분은 재수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재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빗맞아서 들어간 거를 은혜 그러자니 그렇고 오케이 그 정도는 넘어가자.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건 제가 실력으로 잘한 것 같은데도 예, 상대방이 좀 낙심하면 나도 럭키 예, 행운이야 그냥 행운 예, 여행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여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해당이 없는 거야. 너는 여행에 기대사라, 그냥. 은에 기대사라. 행운에 기대사라. 그럴 수는 없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기대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천 번을 불러봐도, 그리고 만 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에게 들어보니, 그가 자초한 권한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음과 무죄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을 그가 간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유행이라면 금방 심드렁해질 것입니다. 이마트 시시코너에 있는 치즈 조각이나 무슨 음료수, 그 다음에 떡 조각처럼 금방 심드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신뢰하게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걸 썼군요. 그거 보세요. 있으니까 썼잖아요. 그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가? 다니엘은 고난을 자초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리오 왕과도 좋은 관계, 세상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타협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애썼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현장을 급습했죠. 그가 혼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하는 현장을 급습해서 덮쳐가지고 현장 체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날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N분의 1, 매덕 중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 뭐 교회 어려나였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자기비하성 겸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신실함이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40절은 점층적으로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다 달라요. 점층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공통 분모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다 달라요. 같이 한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어깨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아니면 말고로 들립니까?
기도하는데, 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좀 섭섭하지만, 믿고, 뭐, 아니면 말고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들리세요? 그러지 않죠.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은 선행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선행적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비행기 탔으면 안전하게 내리기 아니면 떨어지기지.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내렸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빈봉지 하나 줘야 돼요. 빈봉지 가지고 이거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 갑자기 푹 강하한다 그러면 손 들고 나와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될까 봐 이럴 때 꼭 다물고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인생은 여행이고 확률인데 뭐 하나님 내가 타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차시 앞서서. 근데 그 하나님 믿지도 못해. 예. 믿어야 영광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사자굴에 방불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리고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돌로 치는 사람도 스데반처럼 있었을 것이고 야고보처럼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상받을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 이러다가 뭐가 안 맞는다고 행 하고 등 돌리고 다 돌아서 갔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끝까지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중심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컬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무명 그리스도인의 비문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양화진에 가면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중에 몇 사람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뱅뱅 돌았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으로 디아스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우리 묘비명에 동시에 쓰임받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디아스포라의 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밤과 아침에 우리가 이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여행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고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유정 집사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러겠죠. 예. 뭐 목요일 밤에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똑같이 돈 내고 사고 아 이거 좀 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왜요? 근데 뭐 싸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아 그래도 싸게 되면 좋죠. 그러니까 거기서 표가 나요. 뭐 물건 싸게 되느냐고 뭐. 아 시간이 없는데 좀 앞당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막 차 가지고 조금 빨리 가는데 야
예수 믿는 것들 그럴까봐 나 급한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예. 아이가 아파서 뒤에 있는데 좀 빨리 가니까 예수 믿는데 저렇게 급속으로 받고 저러니까 니들 하나님 욕을 먹는 거야? 아니죠. 바빠서 지금 급하게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때문이라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자 그런 거예요. 확인하자. 믿음이 살아있는가?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자들이, 천사들이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못을 확확확확 빼지도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수용소에서 가스밸브를 천사들이 다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음의 힘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애가 실패라는 그런 오명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어디에서? 예? 자식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아니면 회사에게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속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내 믿음이, 내 산 믿음이,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죠, 주님에게.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주님의 천국에 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확인을. 네. 그렇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죠. 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였느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고, 바쁜데.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주저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국을 다스리기가 어디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필요하다. 아니죠. 한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대세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대학 그걸 보세요. 설립자 한 사람의 이념에 의해서 그 대학이 200년, 300년, 400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이 하버드이고요. 그 사람이 언더우드이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누구이고 누구이고 누구이죠. 예. 그 한 사람의 이념이 몇백 년을 가고 그가 가진 신앙의 기초가 몇백 년을 가는 것이죠. 영국에 가서도 제가 그런 영적 각성이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런 신앙 유적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조지 뮬러의 기도와 그 철저함과 시간 관리와 또 요한 웨슬레이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예, 그런 복음적인 생활 태도, 그런 결단들 그리고 일가족이 헌신하는 제가 그 찬양 인도하는 선교사님 얘기도 했죠. 1,000명이 있는 것 같은, 몇십 명 있는데 1,000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 한 시간에도 자기는 목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 아들 둘, 어린 딸, 그 다음에 배가 만삭이 된 그 아내까지 네 명이 서가지고 한 시간을 똑같이 제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그들은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은 기적을 대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물어볼 거라고요, 그들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기억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가 사역할 때 같이 조인해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감동을 받듯이 우리 청소년들인 청년들인지 분명히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을 거다. 제가 다음에 우리 청년 수련회는 강사로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가족들 한번 와서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태석 집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또 같이 소그룹 동기래요. 네, 그러니까 캐리어도 좋아.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근데 첫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영적 각성이 있었어요. 같이 일어나서 한 시간 찬양하는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강사비도 안 받고 그냥 가서 했던 그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한 사람이다. 네. 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면서 그 한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후원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